Diplomacy is not an option. 네, 외교는 선택사항이 아니다. 뭐 이런 뜻의 게임인데. 아, 이거 디펜스 게임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직접 몇 판 정도 해보니까 옛날에 그 They're Billions라는 그 좀비 디펜스 게임 있죠. 그거랑 굉장히 좀 흡사했습니다. 솔직히 따지고 보면 이 They're Billions가 이 게임보단 더 재밌긴 했는데 이 게임도 완성도가 좀 많이 낮아서 그렇지 게임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고 좋았어요. 아, 그러나 아, 저는 그래도 이 They're Billions에 비하면 한 70% 정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은데 이 게임은 They're Billions랑 완전히 느낌 자체가 달라요. 일단 그 대야빌은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dark하고 이 난이도 자체도 굉장히 타이트했다고 치면 이 게임은 좀 더 라이트한 느낌이랄까요. 물론 난이도 조정을 언제든지 할 수 있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래도 이 대야빌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제가 대야빌을 했을 때는 거의 뭐 수십 번씩 죽으면서 했었는데 이번 게임은 그 정도로까지 어렵진 않았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특히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이 게임 스킬 같은 게 있다는 점이었는데 이 스킬이 거의 뭐 미솔로지처럼 막 거의 해폭탄급으로 개세요. 그래서 스킬을 써갖고 이 적들을 날리는 재미가 어마어마했습니다. 저는 일단 튜토리얼부터 완성시키고 그 뒤로는 계속 샌드박스 모드만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이 캠페인 자체가 완성이 안 됐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. 지금 보니까 2챕터까지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게임도 제가 볼 때 앞으로 갈 길이 조금 멀어 보이긴 한데 근데 데이아 빌리언스도 처음 나왔을 때 그 얼리 액세스 기간 동안 조금씩 계속 업데이트 되어오면서 지금처럼 이제 갓 게임이 된 거니까 앞으로 이 완성도만 조금씩 다듬어 간다면 굉장히 좋은 게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하여튼 평소 이 디펜스 장르의 게임들 중에 데이아 빌리언스나 Age of Darkness와도 같은 그런 이제 게임들을 즐기셨던 분들은 이 게임도 충분히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지금부터 제가 이 게임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 건지 좀 보여드려 볼게요. 자, 게임 시작됐습니다. 예, 한번 보십시오. 제가 옛날에 대야빌 개고수였는데 오늘 한번 오랜만에 제 손놀림을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. 자, 일단 이 게임 어떻게 하느냐면 보통 이런 디펜스 게임들은 하는 방식이 굉장히 비슷해요. 자, 일단 사람들이 나와줘야겠죠. 인구가 있어야지 뭔가 일을 할 거 아닙니까? 그럴 때는 이제 집을 지어준다고 이렇게. 집을 지어주고 집 지으려면 이제 또 나무가 필요하잖아요. 나무가 없으면 안 되겠지. 그러면 나무는 이제 제재소 예, 이래갖고 나무 사이에 딱 이렇게 지어준다고요. 예, 이렇게. 이렇게 지어주고 난 나무 욕심이 좀 심해요. 그래서 나무를 좀 많이 지을게요. 이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해야겠노? 밥을 먹여야겠지. 이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지 인마들이 그래도 이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요. 그래서 이 식량 코너로 들어가서 어부의 오두막 예 일단 이게 제일 지금 초반에는 쓸만합니다. 나중엔 이제 농장도 지어야 되는데 일단 뭐 지금은 없으니까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예 대충 배를 좀 채워주면은 얘들 일을 할 건데 지금 보십시오. 아무도 일 안 하 지금 뭔가 이 두 명만 뭔가 바쁘잖아. 얘들 꿀 빨고 있고 그 왜 그렇겠습니까? 얘들이 기수열애라서 그래. 못뻥이고 얘들은 아직까지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. 그냥 이제 얘 백수인 거지. 그 얘네들이 이제 일을 하게 하려면은 이런 건물들이 다 완성이 돼야지 가갖고 자동으로 할당이 됩니다. 직업끼리 이제 직업을 갖는 거예요. 근데 이것까지 다 지어지려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지. 딱 봐도 시간 봐봐. 이거 한 30분 걸리겠죠. 예, 이럴 때는 더 빨리 짓게 하려면 건설자의 집을 딱 짓는다고 이렇게. 건설자의 집을 지으면은 이 봐봐래요. 여기 어딨노? 아까 그 일하는 애들 어딨노? 아, 너 그거 짓지 말고 그냥 이거 먼저 지어주면 안 되나? 너 일로 오면 안 되나? 인마들 갑자기 제재소에서 일한다. 우리 건축가 없나? 있나? 잠깐만 쳐들어왔다 망한 것 같은데 잠깐만. 제재소 부서지고 있었다. 야야야 조심해라. 내 고인물 하니까 다 뽀록 났다 지금 방금. 건축가 지금 오고 있나? 이미 했네. 이거 아닌갑다. 필요 없는갑다. 건설자의 집 안 지었는데 다 지었네. 뭐지? 하여튼 예, 이게 건설자의 집이 어쨌든 왜 좋냐면 이게 있어줘야지 건축가들이 조금씩 생겨나요. 더 많아집니다. 그래되면 이제 여러분이 건설할 건물들을 막 여러 개 배치해놔도 빨리빨리 지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을 빨리 끝내겠지. 근데 대신 이 건축가는 이 지을 집이 없을 땐 이러고 그냥 가만히 꿀 빨고 쉬고 있기 때문에 가끔 필요 없다 싶을 땐 작업자 한 마리 제거해갖고 다른 곳에 일을 할당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하여튼 이제 낚시 이제 활발하게 하죠. 근데 보십시오. 일단 이제 일꾼 14명 그러니까 내 집을 3개를 지었더니 일꾼이 많아졌단 말이지. 그럼 얘네들도 다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인마들 뭐하냐면은 할 게 이제 돌광산 이런 거 있지. 잠깐만 이 사람 좀 갖고 와봐라. 일로 온나 한 명씩 정찰 좀 해라. 여기 가갖고 시야를 좀 넓혀놔야 된다고. 시야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는 이 그거를 안 된다고. 이 잠깐만 큰일 났는데 쳐들어왔는데 다 죽이지 안 되겠다. 애들. 너무 깝친다 얘들. 시야가 보이면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다고.
일단 여기 내가 볼 때 이게 엄청 광활한 필드인데 이래 되면 이제 울타리를 엄청 길게 쳐야겠네. 큰일 났네. 망했네. 뭐 하여튼 얘 이래 놓고 잡자. 일단 얘들 다 잡자 임마. 왜 이리 거슬리게 하노 임마. 뭔데 누구 뭔데? 드레이크? 래퍼 아이가 드레이크. 참나. 쟤들은 지금 전투하라 놔둬 놓고 이제 이 바레이 식량 꽉 찼잖아. 이봐라. 식량 창고 있어야 된다고. 보면은 곡물 창고 있지. 곡물 창고를 한 요정도. 이제 공단을 나 여기다가 공단 만들게요. 그리고 여기 이제 사람들 사는 곳으로 만들고 일단 여기 창고 두 개 정도 하자. 그리고 여기 지금 푸드 예 이 식량에서 보면 빨간 줄이 있고 노란 줄이 있다고요. 이 빨간 줄이 뭐냐면 지금 우리 인구 애들이 먹는 그 양입니다. 하루하루. 근데 우리가 좀 노란 색깔 있지 그만큼 비축이 많이 돼 있다 이 말이지. 근데 이 빨간 색깔이 요거 꽉 채워버리면 이제 나는 지금 배고파 죽는다 이 말입니다. 그러고 이제 뭐 해야 되겠노. 나무랑 돌멩이 계속 해야 된다 이제부터. 왜냐면 이 두 자원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. 그 다음 철광석이고. 이 돌멩이 다 했지. 제재소도 하나만 더 하자. 그리고 이제 이런 디펜스 게임 여러분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잠만 쳐들어왔다. 뭐가 쳐들어왔다. 우리 검객이가 우리 검객 한 마리밖에 없는데 죽겠는데 이러면. 근데 얘 왜 쳐들어간 거지 방금. 내가 시킨 적도 없는데 진짜 세네 우리 편. 뭐 피가 찬다 싸우면서. 뭐 말하고 있었지. 그래 일단 처음에는 이 내가 여기를 먹고 싶은데 이 땅땅 먹기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주변에 좀비가 많잖아요. 근데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상대하면 안 된다고. 그래서 처음에 여기 자원 많으니까 여기다가 타워를 한 개 짓는 거라. 이 타워를 짓고 아처들을 올려놓는 거지. 궁수들 궁수 올려놓고 이 벽을 나중에 칩니다 그냥. 그러면 이제 그 뒤로 얘들 못 건들겠죠. 그 다음에 여기가 확보가 되면 그 다음 또 이제 울타리 더 넓히고 거기다가 또 타워 짓고 그러면서 조금씩 발기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. 근데 이게 왜 계속해서 이걸 이제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되냐면 이 자원이 너무 부족합니다. 이 좁은 곳에만 있으면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구조가. 하여튼 예 지금 보자. 나 뭐하고 있노. 나 너무 설명 오래 하다가 지금 좀 살짝 뭐하고 있었는지 까먹었다. 이 정도면 일꾼 개충분하지. 그 다음에 요거 업그레이드를 이제 바로 시키게 된다고. 근데 업그레이드 시키기 전에 여러분 요것도 있습니다. 잘 보십시오. 여기 연구 포인트. 예, 요 연구 포인트 들어가 보면 지금은 해금이 안 됐는데 내가 지금 타운홀 2로 업그레이드 하면 이것도 열립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병사 뽑는 이 병영을 지으면은 이것도 해금이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금 되는데 이것들을 찍어주면은 이제 좀 플러스 효과가 있긴 있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벌목군 광부 인마들 이동 속도를 맨 처음에 먼저 찍어줍니다. 이렇게 딱 찍어놓고 ESC 딱 눌러주면은 알아서 연구를 합니다.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냐면은 자동 수리 기능도 켜놓으면 좋아요. 뭐 여기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뭐 고장난 게 있다 이러면은 건축가들이 가갖고 알아서 다 고쳐줍니다. 근데 이거 내가 해봤을 때 데이아빌리언스에서는 이렇게 집 짓고 있다 보면은 좀비들이 은근슬쩍 슬금슬금 쳐들어오고 이러잖아요. 근데 이거는 조금 그 정도로 많이 안 오더라. 이 봐라 망했지? 망했네. 잠깐만 이거 봐. 인마들 왜 왔노? 얘들 왜 왔지? 빨리 좀 가라 빨리 좀. 말이 천천히 간다 말이. 다 부서졌네. 안 하고 싶어졌는데 이제. 이거 또 부순다 인마들. 끝내러 부셔. 이거 안 되겠는데. 봐주면 안 되겠다 잠마. 이 인마들 여기 다시 가봐. 이제 안 봐줄게요. 내 너무 오랫동안 설명해갖고. 또 왔나? 얘는 뭐 개세기 때문에 개하는 것 같다. 공포의 양아치다. 우와 인마도 센데? 아까 개들보다 더 센 놈이다 이거는. 왜냐면 얘 피가 단다 얘가 이거. 근데 개한타. 일단 타워 지어지기 전까지는 얘로도 버틸 수 있다 지금. 이 뭔데? 뭐가 왔다. 니 뭔데 이거? 미안하다. 안 건들게. 아이고! 이거 에얼리언 닮았다. 고통도 모르고 두려움도 모른단다. 그럼 얘는 끝났는데 내 게임. 근데 망했다. 게임 좀 망했다. 조금만 얘 움직이면 나 망하는 거다. 얘들이 얘 어그로 끌어갖고 여기까지 온 순간부터 이제 여기 다 덮이는 거지. 그럼 나 게임 접어야 된다. 그 잘하는 척 개 했는데 한 개도 못하고 있네. 야 나 타워 또 부셔졌네. 나 이 게임 못하는갑다. 나 이 게임 그냥 환불할걸. 환불 시간 한참 지났는데. 필살기 쓸까 그러면. 병영 짓는 필살기 간다 이제. 내 기병도 죽었는갑다. 죽었네. 그냥 좀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래 되니까 갑자기 급 담배 땡긴다. 한개 해야겠다. 안 되겠다.
그리고 이 타월을 빨리 좀 지우라니까 자꾸 부수고 있노 애들이. 아 망했는데 임마 또 온다 여기. 꺼져라. 근데 보면 이 망할 듯 안 망할 듯 하면서 잘하지 않습니까 저. 저 항상 제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합니다. 보면은 아 망했네 이러고 이제 쥐지칠 줄 알고 이제 뒤로 가기 누르려 그러는데 사람들 내가 갑자기 또 이러고 보면 나중에 보면 계속 살고 있다고 이렇게. 하여튼 아마 여러분 지금 이 정도만 봐도 뭐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 줄 아시겠죠. 지금 보면 게임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처음에 이 인구 늘려서 작업자 늘리고 이 작업자 늘리려면 음식이 좀 필요하고 또 음식 건물들 다 지으려면 건축값 좀 필요하고 건축가랑 뭐 이런 건물들 또 지으려면 나무가 필요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. 이게 되게 신기하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됩니다. 근데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이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계속 조금씩 이렇게 보면 벽을 조금씩 치고 또 여기 이제 적들이 있으면은 이 적들 다 없애고 또 그만큼 또 더 확장시키고 이러면서 땅 따먹기 하는 거지. 이 게임이 뭐 하는 방법이 다 그냥 그런 게임이에요 이게. 지금 잠시 혼자 조금 집중해서 다시 좀 얘 발전시켜 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 임마 있잖아 이거 계속 얘가 지금 저를 건듭니다 지금. 그래서 제가 요놈 한번 싸워 볼게요. 요놈 죽이 볼게요. 아 나 좀 더 병사 한 방에 모아서 한 방에 잡을라 했는데. 일단 가볼게요. 자 소환하고 제 보이나 못 잡네 이거 못 잡는 거였네 이거 못 잡는다 이래서는 와 이거 진짜 센 놈이었네. 야 나 병사 좀 더 모아갖고 다시 해야겠다. 잠만 다시 자 이번에 내 궁수들 다 모아올게요. 그냥 잘하고 있었는데 사실 쟤 때문에 지금 성벽부터 해갖고 아까 얘가 내가 하는 동안 여기 들어와갖고 이거 다 부쉈어요 아까 전에. 그래갖고 내 지금 두 번 정도 새로 했다 지금. 임마 또 올라온다. 내가 볼 때인데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요마 잡는 거나 보여드리고 아까 이거 잡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웨이브 한번 오는 거 해갖고 보여드리고 이제 마칠게요. 자 일단 잠시만. 근데 어차피 지금 못 잡거든요 이거. 내가 볼 때 개쎄가지고. 아 잠만 자 석궁병 좀만 더 뽑자. 한 6-7마리 임마 올 것 같다 온다 아이고 싸움 나쁘다. 아이고 내 모르고 건드렸다. 아 망했다. 잠만 아 나 울타리 더 짓고 할라 했는데 아이고 망했다. 뚫렸다. 네가 대신 좀 싸우다오. 잡자! 그래 잡을 수도 있겠다 잘하면. 봐봐 오! 잡겠는데 잘하면. 우와 이만 몸빵 봐라 야 500방 맞고 있다 지금 한 방에 초당 500방씩 맞는다. 500방은 좀 오바고 잠만 한 30방씩 맞고 있다 지금 초당. 우와 이렇게 센 놈이었나 이거. 내가 아까 얘 너무 얕봤네. 내려온나 이제 너가 다 일로 온나 조심해라. 니가 몸무리 좀 해라. 몸무리 안 해도 되겠다. 아 얘가 몸무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. 야 비전광선. 우와 이마 그래도 안 죽나 이거. 야. 우와 우리 병사 왜 이리 많이 죽었노. 나를 때리지 마라. 그래 잡았네요. 잡긴 잡았다 그래도 맞죠? 와 한 발에 네 마리씩 녹이는 너무 심한데. 잡았다. 뭐 주나 보자. 오 거인 잡았다. 근데 손해가 너무 막대해갖고 게임 접고 싶은데 이제 뭐 위험할 거 없겠는데 이 정도면. 자 막판 한번 웨이브나 보여드리고 끝낼게요. 네 내가 볼 때 이번 판도 망했다. 내가 볼 때 재미없게 됐다 지금 뭔가. 이번에 한 500마리? 500마리 해볼까 500마리? 빨리 가라 그래 저기서 좀 시선 좀 돌려주고 하이! 됐지? 문 열어놨잖아 봐라 나 잘했지? 내 잘하지? 내 개잘하잖아 봐라 내 문 열어놓은 거 봤나? 개잘한다 500마리고 나발이고 100마리도 못 잡았겠는데 30마리 불렀어도 못 잡았을 거면서 무슨 500마리를 부르고 앉아있는 뭐 맞지 이거. 문도 그냥 와이드 오픈 해갖고
어서오세요 하고 있다 이 바보들. 역시 제 채널은 뭐 항상 똑같네요. 마무리는 망한다. 디펜스 게임이 아니고 놀러가는 캠핑 게임이다. 지그 집 가듯이 간다. 그냥 우리 집인데. 얘들아 얘들아 이러면 막 웃으는 거 봤나 이거 봤나. 아야 이거 지그들 지그들 집이다 그냥. 파티에 초대한 사람들 같다. 하여튼 어쨌든 망했습니다. 예. 하는 방법은 대충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됩니다. 사실 지금 제가 너무 배가 고파갖고 여기서 딱 접으려 하고 있었습니다. 아,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영상 갖고 올게요.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.